지루해 죽겠네. 이 녀석, 이것도 정신수양이라 했거늘. 그러지 말고 영감님 이야기 좀 해줘봐. 저번부터 궁금했는데 영감님이 살았다던 곳은 대체 어떤 곳이야? 거기에는 영감님처럼 강한 자들도 많이 있는 거야? 한심한 녀석, 너는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을 게다. 뭐라고? 우리 요주들은 환영의 힘을 다룰 뿐만 아니라 자연과 공명하여 기상을 조종할 수도 있지. 어? 뭐야? 그럼 도술이라도 부리는 거야? 환영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햇빛은 강렬한 빗줄기가 되어 쏟아지고, 기분 좋은 바람은 때론 성난 태풍이 되어 상대를 제압하지. 우와! 저 구름은 뭐야? 마른 하늘에 날벼락까지? 그게 바로 기상술사다. 고유한 특성인 여우비를 활용해 아군을 보호하고. 오, 조그만 주제에 꽤나 든든한걸? 거대한 해일을 만들어 적을 제압하기도 하지. 그래봤자 내 창술 앞에서는 꼼짝도 못할걸? 안 그래, 영감? 보고 놀라지나 말거라. 기상술사가 얼마나 자신의 무기를 잘 다루는지 말이다. 봤어, 영감? 저 녀석 방금 공격을 튕겨냈어! 똑바로 먹어라. 우산 속에 숨겨둔 예리한 칼날이 순식간에 적을 베어내는 모습을! 말이 길어졌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구나. 영감, 이야기하다 말고 어디 가려는 건데? 옛 친구들을 만나러 갈 거다. 그리고 500년 만에 뜬 운명의 별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꾸나. 좋아, 그 녀석 만나게 되면 한판 붙어봐야겠어. 요 녀석 수련이나 결례하지 말거라. 아, 이봐 영감, 같이 가.